시간 제게 부여된 시간은 찬송시 작성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일 할 때마다 저를 꼭 저물로 바라보셔요. 내내 되기를 바라시오. 네가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지 나를 보고 하는지 책가시 느낍니다. 역사상 아주 최고로 더운 날이 어제 37.5도가 되어서 우리 한성이 40도가 넘었답니다. 그래도 오늘 틀림없이 오신 분은 오십니다. 제가 제 믿음이 적게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생각한 분들만 오셨어요. 뭐 최 목사님 틀림없이 또 우리 심 목사님 틀림없이 박 목사 틀림없이 또 박혜성 목사님 순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분명히 일본 가기 전에 약속했고 오늘 참석했던 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런 만땅입니다. 감사하고 저희의 일정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력히 그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요. 항상 집에서도 사모에게 안 보인다고 내 앞에서 날 이끄시는 하나님 내 뒤에 날 이끄시는 하나님 아멘. 내 옆에서 날 호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느낀다 그러실 거라고. 사실 찬송시를 참 쓰면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사장님 좀 잘 보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세포를 넣으셨어요.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크게 악보를 만들어서 이 한 것은 없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그냥 크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찬송시를 제 1집은 2017년도 암병이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어차피 고통을 당할 바에는 어차피 참 못 잘 바에는 차라리 거실 나와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붙잡고 엎드려서 주님 너무 아프네요. 나는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세상의 여인들은 그 아이가 낳기 전에 토를 때 아주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그보다 더 아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아팠어요. 아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눈을 다 감고 그 식탁에 엎드려 있으면 밖에서는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2011년도 겨울철 이 말씀 붙잡고 엎드렸으면 그냥 이 찬송이 떠올라요. 제가 즐기는 찬송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읽는 중에서 말씀 보면은 막 이제 시라고 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이 가사가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쓰면서 그러면 비가 많이 왔습니다. 2011년도 이 기후 1월달 2월달 그래서 다 봐서 그 밤새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 쓴 것을 이제 낮에 이제 종이 메모지에서 이 부지정제다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시조도 아니고
이거 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놓고 또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곡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 떠오르는 곡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때 종교개혁 그 해에서 그랬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 참 저 아래층에서 참 정말 은혜스럽게 불렀어요. 얼마나 불렀는지 막 참 우리 친구사님 막 열심히 불러치고 참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근엄하고 엄해하고 참 그 참 엄숙하거든만 또 사람 부를 때는 또 얼마나 사람 부르시든지 그 은사를 미국의 아들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뭐 그때 막 박선사 부르고 막 그냥 우리 차량한 신목사님이 계시면 그래 그 일집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일집을 다 잘 만들어서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일집이 저기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집은 암병과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그 가운데서 그 탑을 만들었어요. 밤 10시 또는 11시 그러면 그 뭐 우리 저 집에 오시면 하지만 아주 골방에 사모가 잠드는 함께로 그럼 와가지고 성경만 붙들고 쭉 있다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막 썼어요. 써가지고 곡을 붙인 것이 찬송시 제2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샘플로 좀 이렇게 다 그래서 그제 일부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집은 암병과 투병하면서 자선된 것이고 제2집은 암병이 치유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선된 거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기 머릿말에 썼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인사들한테 70이 됩니까? 목사님 80편 나왔어요. 그러면 어쩌나? 그럼 70편만 이번에 편집해서 하고 10편은 잘 3집을 해서 3집을 또 편집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 잠잘 때 나는 잠을 안 주시고 또 편집해라고 또 신부사님 받으시고 있으더라고요. 아 그런데 놀란 사실은 이번에는 아예 사순절 금년에 그걸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수륙감탄 도성인신 성육신을 요걸부터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복음신앙 운동 이 모든 것을 책에 있게 지금 다 이렇게 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을 보이시네요. 제가 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두 편만 이것을 부탁해서 형사한테 두 편만 이걸 복사해서 가져주시오. 저는 이 정치인에서는 관심 없어요. 우리 모두 그렇지만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예수님 보면은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과 이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기도로 변한다. 세상의 시험 이기는 이 신앙의 용기로 믿음의 역사 이루며 승리를 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볼 때에 절망과 불안의 초조가 평안이 됩니다.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망의 인내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 볼 때에 시험과 이 미움, 핍박 이 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의 심령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수고 봉사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특징이 뭔고 하면은 이 찬송시는 그래서 설명 다 하게 돼가지고 관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서 은혜가 되는지 그래 딱 서재는 여기 있으니까 집에서만 했으니까 성경 붙들고 감사하고 저는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이거를 맡기는데 인쇄소에서 목사님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목사님 이거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확실히 안 됐어. 지난번은 하도 제가 몸이 아팠다 했다는 기분이 뭐 있어서 잘 미안한 거 묻지만 해주는 이번에는 이 한국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하루씩의 시간을 드렸네요. 40년 인생 살아요. 곡을 제가 주면은 곡만 다시 팍 하늘 떠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앞뒤에 중거리 다 해가지고 또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사를 또 쓰고 또 시를 쓰고 이 흘러서 다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만 인생이 바쁘신 거예요. 주여 어찌나 좋습니까? 마음속으로 주님 이 찬송시 만들 동안에 인생에서 일이 좀 바쁜 것이 좀 들으십시오. 그걸 보고 오면서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에 가니까 그 일이 모든 것이 없었답니다. 인수가 왜요? 이거 만들어놔. 이렇게 역사 그래가지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쁜 거 없습니다.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두 달, 세 달 동안을 작업했어요. 물론 지금은 간단합니다. 이거 뭐 티스 뭐 이런 5천원 뭐 사면 되시고 여기로 시식컷 넣지만 이것도 복사되지만 사실 고기 하나 완성될 때까지는 엄청난 그 눈물과 땀과 피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한 권을 제작하는데 31,600원 들어갔다. 거의 안 들리죠. 그러나 이 판명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판명을. 이해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넣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찬송 2집은 권당 제작해서 3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넣고 사장님 이 비닐을 다 싸주십시오. 사람이 비닐을 끌려고 하고 그리고 튀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이것을 전달해서 이 종이를 이렇게 떼시는 분마다 그 사람 매칭이 될 것이고 또 손이 연사여서 제 재판비가 들어오리라. 그렇게 믿음 가졌습니다. 정호사님 괜찮지?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마음속에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해라. 마태복음 14장 말씀 대접한 자가 대접받으리라. 신문사님 그랬죠? 아멘. 사실은 지금 주교 멤버에게는 제가 이게 다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페이스북 아닙니까? 그래야 또 다음 주에 아닙니까? 그런데 찬송 회장님이 찬송 볼 때는 지금 높잖아요.
글을 썼어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신 찬양 동역자 박선미 목사님께 드립니다. 자수세인 존재가. 그런데 이렇게 끊잖아요. 그런데 서기호자 것도 다 준비했지만 편지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꼭 받을 것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대답 안 내, 이인 목사님. 물론 사모에게 제가 먼저 줬어요. 이걸 안고서 웃기다. 어떻게 그렇게 팔에 잔도 안 자고 저기 그 조그만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저 아침에 새벽이나 이렇게 또 쭈글 입고 그러고 있고 지금 제가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동지자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장한테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보사님 출판 인쇄비는요 천천히 주세요. 어떻게 입어야지? 예상의 사람이. 그래서 말했지 내가.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멤버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없이 10만원 보내가 10만원 그래서 10만원을 계약금 10만원 받아 주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일자리 50% 지금 50%가 거의 150만 들어가잖아요. 50% 이건 돈을 안 받더라고요. 모사님 좋아하시나 야 참 큰 기운 좋더라고요. 크니까 예? 좋지요. 첫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씩은 다 되는데 개봉을 하는 기분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요것을 띈 거한테 틀리더라고요. 박요세 목사님 아, 네. 오늘 끝까지 나오셔서 지난번 교육자에 나고 밥 먹으러 밥 안 먹었잖아. 응. 네. 오늘 밥 먹고 싶어. 참 착해요. 모범생입니다. 저분이 지금 법관이시죠, 법관. 본관을 그나마로 며칠 졌으면 법도 주시는데, 신부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학은 어렵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지쳐놓고, 영수학원을 놓고 왔어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우리 채무사님부터 전달하세요. 여러분 뜯는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 자 찬양 회장님 박 목사님 마침 나오시고요. 채무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뜯어보시고요. 뜯어보시면 뜯으면 되죠. 내가 비가 와도 안 맞고 이렇게 있어서 잠겼습니다. 자 우리 촬영에 나가도록 이래서 제 2집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집에서 오늘 특별히 이도수왕 사랑이신이 볼 때에 곡과 예수님 마음 팔컥 파요 이 곡을 부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뜯어가지고 몇 편입니까? 이게 나왔죠. 8편을 먼저 봅시다. 자, 여기 같이 읽읍시다. 한번 가사를.
예수님 마음을 품도록 기도를 하여라. 예수님 사랑을 파고픈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마음, 주 예수 마음을 품고 살면 평안하리라. 예수님 마음을 품도록 기도를 하여라. 예수님 얼굴을 보고픈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마음, 주 예수 마음 품고 살면 편안하리라. 예수님 마음을 품도록 기도를 하여라. 예수님 따라서 살고픈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마음, 주 예수 마음 품고 살면 평안하리라. 예수님 마음을 품도록 기도를 하여라. 예수님 계신 곳 가고픈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마음, 주 예수 마음을 품고 살면 평안하리라. 이 찬송시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5절에 기록된 너희 아내의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작사자는 복음의 신앙으로 설명하며 가사를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을 받고픈 마음, 예수님 얼굴을 보고픈 마음, 예수님 따라서 살고픈 마음, 예수님 계신 곳 가고픈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 마음 품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평안합니다. 이 설명을 다 했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마음껏 복사해서 하려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굉장히 늦을 것입니다. 특강은 이 위제는 찬송을 부르고 이제 메시안을 끝내겠습니다. 신무사 화이팅!
그 성경 전체에 바로 이렇게 강조했고, 이제는 18일편만 한번 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편. 찬송시를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의 복음이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또 작곡가들이 또 나타나 여기 곡을 붙일 것을 외며 이 곡을 또 듣고 이 찬송 복음을 통해서 많은 심령 은혜 받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몸된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다 충성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걱정해보다 내 걱정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며 정말 여러분 말씀처럼 이 사람을 이런 역사가 실험을 보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무대 속에 찬양을 수고하신 신경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기원치 않게 하시며 아멘. 말씀을 증거하신 최 목사님 붙으셔서 주여 모든 환난 고통에 이겨싸오니 놀라운 부흥재단 놀라운 권능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는 박 목사님 함께 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풍성케 하여 주시옵고 또 성교하는 우리 마사님 함께 하사 놀라운 그 축복 주시고 이제 내년에 또 일본에 갈 때는 아버지 함께 가게 싸우니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여 겨우 성교하는 우리 박 목사님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모든 고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혜성 목사님 함께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쓰시는 대로 큰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주님 53년 동안을
오로지 이 사역을 위해서 출생하고 태어나고 감사하며 수고하는 사모이고, 이제는 다른 14일날 무슨 걸고 기도하는 사역을 수하게 싸우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승리의 개성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먼저 왔다가 바꾸신 아버지 또한 모든 동료 참께 해주시옵고, 특별히 이제 아버지 신앙님 300차 감사합니다. 이제 301차부터는 이 예배 후에 찬송실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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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